사전 청약 신청해야 하는데 뭐 어떻게 하지? 선배는 뭐가 걱정이세요? 모아놓은 목돈도 있고 그리고 청약 저축도 꾸준히 하셨다면서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사기 어렵네. 아 근데 이번에 새로운 청약 유형이 생겼다고 하던데 혹시 알아? 짜잔! 저는 일반형이에요. 뭐야 이거? 일반형은 기존의 공공분양 주택을 말해요. 앞으로 추첨제를 적용해서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4050 세대 등 주택 구입 대기 수요를 고려해서 일반 공급 물량을 확대할 예정이에요. 꾸준히 목돈을 모아 청약을 준비한 당신, 저 일반형을 고려해보세요. 진짜 고마워요. 최고! 그럼 저는요? 저도 내 집 마련이 꿈인데 저는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그리고 청약 납입 횟수도 좀 적어서 저 같은 사람도 청약 가능할까요? 짜잔! 저는 나눔형. 뭐지? 나눔형? 목돈은 부족하지만 내 집 마련을 실현하고 싶다면 나눔형을 한번 알아보세요. 나눔형은 처음부터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고 장기 모기지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모델이에요. 의무 거주 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처분 손익에서 70%는 수분양자에게, 30%는 공공에 기속되는 유형이죠. 어때요? 초기 부담을 낮출 수 있어서 목돈이 없더라도 내 집 마련이 먼 이야기는 아니죠? 우와! 저도 내 집 마련이 아주 먼 이야기는 아니네요. 고마워요. 사전 청약 나눔형 꼭 기억할게요. 너도 이럴 게 아니라 나랑 같이 바로 알아볼까? 어떻게 알아볼까요? LH 공공 사전 청약 신청 접수가 얼마 남았으니까 같이 알아보자. 좋아요, 선배. 자, 그러면 다양한 청약 유형 중에서도 꾸준히 청약을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일반형! 모아둔 목돈은 없지만 청약에 도전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겐 나눔형을 추천해요. 각자 상황에 맞는 모델로 내 집 마련 성공해봐요. 안녕!